청천 게이트 지났어요. 1999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이 입은 피해는 막대했는데 전쟁의 참사를 부족한 동해가도 자군이 나라를 복구하는데 100년도 더 걸릴 것 같다는 감탄을 남겼을 정도로 온 나라가 파탄나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극빈증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미국이 막대한 민원조를 하고 있었고 전주균 회장은 인스턴트 라면을 들여와 열악한 식량 사정을 개선해야겠다는 의무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1963년 1월 20일 전주균 회장은 인스턴트 라면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일본도 개발 생산한 지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기술을 얻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중 그는 일본 라면업계 2위인 유조식품의 후쿠이 사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피폐해진 한국의 식량 사정을 들은 후쿠이 사장은 전주균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안녕하세요. 신한수입니다. 예, 신한수 장도영입니다. 저는 장사도 아니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기술장까지 보내주는 등 그는 사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1963년 9월 15일 드디어 사명은 창업 2년 만에 라면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라면은 바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꼬불꼬불한 면과 음식이 아닌 비단과 음식이 생각나게 하는 라면이라는 이름은 매우 낯설었다고. 이에 정중일 회장은 일단 먹어보기만 하면 인기가 생길 것이라고 여겼던 것인지 신문과 전단지, 풍선광고 외에도 당시로선 드물던 시식회까지 개최해 공격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또한 라면의 출시 당시 가격은 10원이었는데 당시 김치찌개가 30원, 커피 한 잔이 35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가격 경쟁력도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판단은 적중해 63년 12월 20만 개 가량의 라면이 판매되었고 65년 7월엔 100만 개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여기엔 전중인 회장의 교육 능력 외에 시대적 상황도 잘 달아주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쌀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밀가루와 보리 소비를 늘리는 콩물식 장려 운동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66년 음식점에서 밥을 팔 때는 우려를 섞도록 했고 67년 식당에서 국을 팔 때는 면을 섞도록 지시했죠. 시대적 상황 자체가 빵이나 면 같은 분식을 장려하고 있었고 한국인에게 그나마 익숙한 분식은 빵이 아닌 면이었습니다. 오늘날 설렁탕을 먹을 때 소면이 조금 나오는 게 이때의 흔적입니다. 특히 라면의 간단한 조리법은 다른 면 요리와 차별화된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라면 수요는 계속해서 폭증했습니다. 68년 1월엔 한 달 동안 1200만 개가 팔리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80년대엔 그야말로 라면의 황금기를 맞이하는데요. 안성탕면, 짜파게티, 신라면, 팔도비빔면, 진라면 순한맛 등 지금까지 효자 상품으로 여겨지는 여러 라면이 출시되었고 70년대 초반에 잠시 출시되었던 컵라면이 유행하는 등 라면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그야말로 국민식품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라면의 원조인 일본에선 인스턴트 라면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고 라면이란 요리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일본 인스턴트 라면의 개발 배경은 한국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며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당연히 식량 생산도 줄어든 상태였는데 광주시청입니다. 광주시청. 대량의 밀가루 원조를 받았습니다.